안녕하세요, 훈입니다. 오늘 운동은 파이프 건 배트. 파이프 건 배트. 총 3라운드로 진행되고 5가지 동작으로 진행되는데, 첫 번째는 월보샷, 두 번째는 스모 데드리프트 하이풀, 세 번째는 박스 점프, 네 번째는 푸시 프레스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칼로리 로잉. 이렇게 총 1분마다 동작이 넘어가면서 마지막에는 1분 휴식,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총 3라운드를 진행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오늘 크로스핏은 좀 오래 했는데 요 와드는 거의 처음이에요. 제대로 하는 거는 오늘 얼마가 나올지 솔직히 기대가 되고, 또 이것도 벤치마크 와드라고 조금 긴장이 됩니다. 오늘 금요일이니까 파이어 불금 즐기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. 진짜 처음 파이트 콤배드를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. 진짜 기록이 335개 이렇게 마쳤는데 괴로운 와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금요일 진짜 하얗게 불태우고 집에 가서 주말 동안은 이틀 동안 잠만 잘 것 같습니다. 오늘 운동일 파이트 건 배드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계속 운동을 하고 1분을 쉬고 또 5분 동안 계속 운동을 하고 1분 쉬고 또 5분 동안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인데, 여기서 이제 기록을 좀 더 잘 내려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못하는 동작이 갔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
이제 기록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몰볼샷이랑 이제 박스 점프에서는 개수를 많이 하고 스모 데드리프트 하이풀과 푸시 프레스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가 운동을 했어요. 그리고 로잉은 뭐 그냥 당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개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못하는 동작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목표는 일단 350개,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스모 데드리프트 하이풀이라든지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개수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거기서 개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또 주말 활기차고 신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안녕.